되게 낚시당하는 청새치기 분위기. 할까요? 네. 제가 두 번째로 연주할 곡은 파가니니 카풀스 5번인데요. 파가니니 때문에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24개가 있는데 카풀스가, 근데 제가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게 몇 개가 없어요. 그냥 불가능한 곡들이 너무 많아서 그 중에 그나마 할 수 있는 5번을 골랐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뭔 개들이야. 나 라이팅이 우리나라에서 몇 번? 나는 살면서 얘밖에 못 봤어. 저도 아직 살면서 못 봤어요. 내가 처음부터 문제였고 나왔어. 원래 악보에 슬러가 뭐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슬러로 하면 할 수가 없어서 다들 그냥 이렇게 각괄로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이게 슬러로 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소리가 안 나가지고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걸 안 되는 거야. 슬러로 튀겨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해야 돼가지고. 마침 제가 머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미용실을 찾던 도중 이렇게 미팅하고 외부 행사 등등이 너무 많아요. 정말 머리를 어떻게 하지 하는데, 그런 도중에 때마침 이렇게 좋은 미용실에서, 여기가 어디죠? 헤어 디자인 오해노입니다. 여기서 마침 협찬이 들어와서 머리를 손질할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 친구는 보면 어떻게 달라질지 제가 정말 궁금한. 정말 밤샘 편집하다 있는 그대로 나왔어요. 수염도 안 밀고. 그럼 한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헤어 디자인 오해노의 최롬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는 미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일단 오면은 사전 상담이라는 걸 진행을 하고서는 고객님 취향에 맞게 머리를 해드리는데. 네, 너무 이게 스트블럭이 너무 다 똑같은데. 아, 네. 고객님이 집 주소까지 완벽합니다. 1102호에 사시는 저희 백승준 고객님이 머리를 모던하고 이제 안정감 있는 차분한 스타일을 좋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첫 번째가 깔끔, 두 번째도 깔끔. 승엽씨 머리를 담당해드릴 건데, 일단 승엽씨는 3주 전에 머리를 하셨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너무 뚜껑인 느낌이 들어가지고, 뚜껑인 느낌을 살짝 없애드리고, 네. 그 다음에 라인을 깔끔하게 따드릴 거예요. 내일 중요한 인터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인터뷰할 때도 손질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뭔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네. 오늘 끝나고 밤샘 편집하신다고 해서 좀 일어나라고. 네, 좀 파이팅하게 레몬으로 네, 아로마를 해드렸습니다. 잠이 확 깼네요. 처음부터 둘러봤는데, 확실히 일반 미용실보다 인테리어가 유니크하고 좀 되게 개성이 강해요. 네, 그걸 노렸어요. 아. 일반 미용실과 다르게. 약간 저희 신조가 네. 남들과 다르게. 그쵸. 네. 그리고 저희 일부러 간판도 안 달았거든요. 그게 포인트다. 그게 포인트. 그러니까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특별해질까 했는데, 팔 안 다는 게 더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드림캐쳐 3개 이렇게 달아놨어요. 고객님들 보고 그거 보고 오시라고. 밤샘 편집하기 전에 커트는 또 처음이에요. 주변에 또 유튜브 친구들 많은데, 그네 집에서 놀잖아요? 저는 먼저 자요. 저는 아침에 딱 출근하려고 그러면 그때까지 편집하고 있어요. 너 뭐해? 이러면 아, 얘기 좀 해.
안녕하세요. 머리에 김밥을 말았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김밥을 만 것 같습니다. 머리가 시원해요. 자, 머리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했다시피 혼자 커피머리를 하시고 다닌다고 하셔서 조금 더 왜 그러시는 거죠? 조금 더 혼자 하시기 편하도록 컬을 넣어드렸고 그리고 라인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 라인, 이런 라인 이 간지 제가 뽑아드렸습니다. 라인에 중독될 것 같습니다. 저희 샵의 이름은 헤어 디자인 오에노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은 이유가 뭐냐면은 채로쌤이 설명해주세요. 저희가 갑자기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막 그런 거 살롱, 뭐 샤, 아틀리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는 그냥 헤어 디자인 오에노가 그냥 말 그대로 고객님의 헤어 디자인 해주는 맞아요. 그런 샵으로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의 합작품으로 만들어지는 작품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 샵의 이름을 헤어 디자인 오에노라고 적었고요. 네, 헤어 디자인 오에노에서 오에노의 약자는 원앤올리라고 해서 세상에 하나뿐인 그런 샵을 만들어드리고 싶어가지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합정역 몇 번 출구? 3번 출구로 오셔서 스타벅스 지나셔서 오른쪽 길로 쭉 오시면 저희 드림캐터 3개가 달려있을 거예요. 위에 층에 있어요.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